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최근의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마감장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목표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실적이 증가하면서 탄탄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차트에서 상승할 당시에만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아직까지 빠져나간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초반에 수급을 이렇게 당긴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저점을 찍어가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지켜보실 때는 들어왔던 이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라인이 5만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5만원대 주가가 깨지게 된다면 주가 다시 한번 4만원 밑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1차 지지라인을 5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5만원대가 특히 만약에 거래 대금과 함께 깨지게 되었을 때는 웬만하면 손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잡아가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노브랜드에 대한 수급들 체크하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브랜드에 대한 수급을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단타 종목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시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시가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오늘도 수익을 크게 보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눌림 가격까지 왔을 때는 스윙 관점으로 저점 가격을 주지 않았을 때는 단타 관점으로 이 노브랜드에 대한 공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노브랜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신규 상장 종목인 노브랜드,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6월까지의 확실한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 노브랜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 보시게 된다면 5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40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노브랜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시가 대비 고점까지 주가가 37% 넘게 올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에 이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법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대응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어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수급을 강하게 끌고 와줄 만한 핵심적인 이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타 종목들, 스윙 종목들,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챙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0,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0,000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